쟁쟁한 명창들이 많이 했는데 제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제일 끝에 나와서 이 잘 헐란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 근데 아 우리 전화도 말로 참 시집간 날 어쩌더라고 땅 내나 아무렇지도 않다가 엊그제부터서 그냥 여기 목이 가질가질가질 하더니 딱 감기가 와버렸네요. 무엇이 좀 우리 소리한 사람 항상 목이 어쩔까 저쩔까 항상 이런 걱정이 많은데 이 감기하고는 제일 상극입니다. 이 목이 그랬는데 잘 해보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는데 이렇게 그냥 감기가 와갖고 잘못된지 믿더라고 그냥 용서하세요. 잔소리가 많습니다만은 이 전주에 계신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. 좋은 소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자주 들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? 서울에서 서울에서는 한번 들으려고 해도 못 들어요. 이 전주에서는 이 음식 문화도 기가 막히고 이 사치도 기가 막히고 소리도 기가 막히고 정말 복 받았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담가를 하겠습니다만은 이 담가를 할 때는 우리 저 박록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글을 몇 마디 써놨어요. 그래서 제가 그 글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냥 곡을 붙여서 담가로 만들었습니다. 곡이야 뭐 별거 없지만은 사연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렇구나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. 인생 백년 꿈과 같네 사람이 백년을 산다고 하였지만 어찌 거여 백년이야 죽고 사는 것이 백년이야 날 적에도 슬프고 가는 것도 슬퍼라 정해서 우는 것이오 한쪽에 우는 것은 내 인생을 못 잊고 가는 것이 서러운다 인생 백년이 어찌 이리고 망하냐 엊그제 청춘 홍안이 조조가 적병에서 백만 대군
군물 싸우고 쉬고 겨우 방어하고 호로곡으로 도망을 가는데 파담 우루루루루 지둥지게 불고 쉬고
탄식하다가 또 무슨 생각이 났는지 느닷없이 히히히히히 해서 오니 정옥이 깜짝 놀래. 야들아! 승상님이 또 웃으셨다. 승상님이 웃으시면 곡뱅이 꼭꼭 나는지라. 조조 얕은 성에 화를 내. 야 이놈들아! 나고 웃으면 곡뱅이 꼭꼭 난단 말이냐? 이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독병은 그냥 배병도 안 나고 술병만 뽑아주거든.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상공에서 독병이 일어나니 정옥이 어이없어. 성장님 어서 짓기는 웃음이나 시큰 웃으시오. 죽어도 한이나 없게. 조조 웃음 속 들어가고 미처 정신 못 차린 척에 쟁비 고동마라 효도가 저장소 꼭장난 고리의 노래 다박수용을 거사하고 저
동물 팔자가
무난한 인체 갈장 통나 풍안
너는 목상 빌어 터져라. 너무 어려기 기가 아쉬워. 저
하나님이 또 오셨다. 그죠? 척별에서 한 번 웃어 백만 군사 몰싸고 오림에서 두 번 웃어 죽을 봉변 당하고 이 병석 같은 데서 또 웃었으니 우리는 씨도 없이 죽었구나. 저도 화를 내면서 야 놈들아 너희도 생각을 해봐라.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가 독병을 그만두고 병든 군사 열아홉 명만 묻어놨더라도 초전을 말고 기절하고 살아야겠는데 소리치다 얼마든 독병이 일어나 바놈도 산상에서 방공성이 또 힘들게 비우니까 고냐는 꽤 됐다가
목만 허비하고 보면 다시 움찔어날 수 없고 사령원기 대표원이 어서 빌어나고 없어서 조조 할이 없이 장군 마을로 빌어들갔는데 물 좀 마시고 지금 내가 해보면은 그 삼국지를 어쩌면 이렇게 목을 그렇게 잠복 안 놓고 굵은 목을 해서 이렇게 해놨는가 해서 내 손수에 제가 반했어. 이 적배까지 제가 혼자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전주 와서 이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장군 마을에 길로 들어가는데 죽어서 땅에 놓고 가옷벗어 성밝게 영고 장금 빼어서 땅에 꽂고 개야머리 고추삼도 Oh,
버리고 화룡도로 들어올 때는 이 운명이 급뿐이니 잔말 말고 가리마느라. 내가 듣곧 빗소리 조조의 약간 남은 일촌 간장이 다릅니다. 아이고요 부장군님 지가 내 죽일 마음 장군 마하에가 두 손 앞장
알려주어 우리 승상 살지어 주시면
수고 많으셨어요. 그 연세 정말 대단하세요. 아이고, 너무 아주 저 심각한 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네, 앞으로 나이 말씀 드리면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84입니다. 네. 그래서 이 적벽가를 남자분이 해야 되는데 또 내가 적벽가를 좋아하니까 이제 여기 이제 전주에서는 제가 흥부가를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나도 이제 더 기운 파우기 전에 이 적벽가를 한번 여러분한테 들려주셨으면 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, 예, 부탁드립니다.